안녕하세요. 인스티비 의학이론 강사 이지입니다. 네, 벌써 이제 지난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었고 2025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단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먼저 제 소개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E2도 G2도 E, 이지 앞뒤가 똑같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이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간호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원의 의학이론 강사들이 다 간호사 출신이듯이 저도 간호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좀 짧게 근무를 했었고 보험회사에 입사를 해서 보험회사에서 15년 정도 언더라이팅 부서하고 보험금 심사 조사를 하면서 보험 관련된 업무를 보험금 지급 관련된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4종 손해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러니까 재산보험하고 관련된 4종 시험에 합격을 했었고요. 2016년도에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가지고 있고요. 2016년도부터 현재는 독립손해사정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직접 우리 고객님들한테 수임을 받아서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재산보험 영역에서 우리 손해액을 산정하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손해사정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16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신체 따고 독립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서 금융보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현재는 라디오 방송에도 매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2024년도 시험부터 인스티비하고 인연이 돼서 인스티비에서 의학이론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제 자랑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길게 제 자랑을 좀 했으니까요. 소문 좀 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과목 소개부터 먼저 할까요? 여러분들이 의학이론 공부할 때 미리 다 의학이란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신체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먹을 때 각각 과목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론 소개를 해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의학이론이 우리 신체손해사정사에서는 가장 바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 보험에 우리가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를 할 때는 사람의 신체에 얼마나 다쳤는지 이 사람한테 얼마를 배상해줘야 될지 할 때는 손해액 평가할 때 의학이 기본이 돼야 되고요. 배상 책임, 책임근제보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동차 보험과 책임근제보험은 주로 상해 영역에서 나올 거고요. 재산보험 영역에서는 어때요? 재산보험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이 재산보험이니 역시 상해와 질병, 상해 부분이 또 중요하게 차지하고 상해 질병을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의학이론 과목도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신체손해사정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이고 기본적인 베이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상해와 질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교재를 뒤에 또 보시겠지만 상해는 기본적으로 다친 거니까 정형외과 영역하고 신경외과 영역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정형외과 영역의 질병, 신경외과 영역을 포함 해서 우리 이제 모든 계통 13계통의 모든 영역을 다루는 것이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을 놓고 보게 되면 학습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해는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역이다 보니 조금 적습니다. 교재 페이지도 보시면 한 100 전체 한 400 우리 교재 앞에 목차 한번 보시면요. 전체 페이지가 4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이 상해 부분이 170페이지 정도로 좀 적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한 40% 차지하고 그 외에 우리 이제 13계통 모두를 보다 보니까 질병 부분이 60% 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상해가 훨씬 많이 나와요. 그 60%, 질병이 40%. 물론 여기 질병에는 정형외과 계통하고 신경외과 계통까지 우리가 상해로 넣는다라고 한다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계통에서 문제의 많은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공부의 범위는 적지만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요. 질병은 넓게 두루두루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잘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키워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의학이론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공부를 한 만큼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영역에서 자동차 보험이든 배상책임 보험이든 재산보험 영역이든 이 의학이론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부할 때도 이게 의학이론이 기본이 되면 다른 공부도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도 있을 뿐더러 의학은요. 소문에 의하면 의사선생님들이 문제를 낸다고 해요. 그러면서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심플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한 만큼 나옵니다. 금요일날 합격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이 수강생 합격자생 여러분들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들 의학이론 몇 점 맞았니? 이걸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60대 정도 되시는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손해사정사 좀 자격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공부하시는 분이 의학이 가장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본인은 보험회사 출신도 아니고 보험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의학이론만큼은 내가 다양한 사례를 겪지 않아도 본인이 걸렸던 질병 그리고 주변에 걸렸던 질병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좀 쉬웠을 뿐더러 암기만 했더니 의학이 쉬웠다라고 하시면서 의학을 몇 점 맞으셨냐면 60대 정도 되셨거든요. 83점 맞으셨더라고요. 나머지 세 과목은 40점대, 50점을 넘는 과목이 없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하셨고요. 또 그 외에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의학이론이 제일 적게 맞으신 분이 커트라인보다 살짝 높은 57점 정도? 근데 대부분은 60점대, 70점대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머지 재산보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을 다 잘하면 좋지만 그 나머지 세 과목 중에는 우리 평균 점수보다 좀 더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커버해주는 과목이 의학이론이고 의학이론이야말로 우리의 뭐다? 전략 과목이다. 이걸 절대 나중에 가서 나는 암기하면 되니까 암기만 해. 요거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신다면 의학이론이 여러분 합격에 힘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의학만큼은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주변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아팠어? 병원 가서 무슨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래? 그래서 지금은 어때? 이런 것들이 우리 의학의 기본이 될 거니까요. 누가 병원만 가신다고 하면 다 물어보시면 이게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의학의 학습 난이도와 학습량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뚜렷하게 보이시나요? 원이요? 뚜렷하게 보이세요? 제가 좀 흐리게 처리한다고 이거 노란색이었어요. 자, 의학은요 우리 기본 이론을 얘기를 할 때는 동그라미가 좀 큽니다. 엄청 좀 커요. 그러면서 좀 잘 안 보여요. 이게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이 말이 또 그 이 말 같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다음번에 두세 달 지나고 의학이론 기본을 반복하다 보면 학습의 양도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 색깔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년 1차가 끝나고 나서 5월 달쯤 되면 더 학습량은 줄어들면서 내가 공부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익숙한 것들은 정말 나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와 7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께서 아, 나 이거는 암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좀 희미했고 양이 많았던 게 범위가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실력은 쭉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이론의 목표 점수는 우리 70점으로 할까요? 제가 작년에 65점으로 생각을 했더니 아, 안 된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가 70점 이상 꼭 맞자 이렇게 맞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학이론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거 잠깐 얘기해 볼 건데요. 제가 네 가지 키워드로 한번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이론을 반복하자. 자, 다른 과목 40점대였는데 의학이론 83점 맞으셨던 우리 합격장 분께서는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죠. 그랬더니 기본 이론 책만 20번 이상 회독하고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우리가 암기하겠지만 내가
두루두루 잘 이해해야만 내가 중요하게 암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마지막에 잘 보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너무 힘들거든요. 의학 이론만 공부합니까? 우리가 다른 과목도 암기가 천지인데 신체 소년상사 2차 시험은 진짜 암기 지옥입니다. 하지만 의학 이론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암기하려면 기본 이론 반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면서 공부하자. 제가 오늘 그림 나눠드렸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인체 골격계 그림 하고요. 그리고 신경과 혈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림 나눠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주까지 숙제. 다음 주에 백지로, 백지에서 내가 뼈 이름 다 쓸 수 있고, 신경이나 이거 다 그릴 수 있다. 자, 온라인으로 들으신 우리 학생분들도 다음 주까지 반드시 우리 인체 골격의 이름은 다 암기해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가 의학이론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를 때는 나름대로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하되 이 흐름을 잘 아셔야만 우리가 공부하기 좀 쉬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마지막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가 쭉 진행을 되면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면서 기출문제 중요합니다. 나왔던 문제 또 나와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치매도 그랬고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보험과 같이 공부하시면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산보험 후유장애 할 때 인체 뼈 다 나오죠. 흉복부 장기 할 때 우리 장기 구조 다 나오죠. 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뭐예요? 라고 한다면 진단에 대한 방법도 나오고 급성심근경색의 약관상의 정의가 나옵니다. 또 이렇게 진단비가 지급되거나 뭐 이런 상품들이 있을 때 분명하게 이게 재산보험 문제가 의학이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질병 부분에 있어서는 의학이론 문제가 재산보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재산보험 보시다가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의학책 한번 찾아보시고 이러시면 조금 더 효과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깨알 같은 이야기. 제가 재산보험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했는데요.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재산보험 후유장애에 관련돼가지고 무료 강의 하나 찍었습니다. 4강 정도 돼요. 우리 체관골,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척추 그리고 흉복부 장기장애 무료 강의 찍었거든요. 요거 보시면 아무래도 재산보험 강의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학에서 기본적인 골격이라든가 관절의 구조 이런 것들까지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 꼭 들어주실 거죠. 주변에 소문도 좀 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 우리가 지금 25년도 강의를 갈수록 해년마다 빨라지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10월 22일 날 강의 오픈을 했거든요. 올해는 13일 날 오픈, 열흘 빨라졌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학생분들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요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서도 좀 더 빠르게 2차 발표가 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10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딱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시더라고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요. 기본 이론부터 시작을 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약속도 잡지 마시고요. 이제는 재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한 방에 볼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건데 먼저 10월부터 우리 12월 첫째 주까지 기본 이론 8주 볼 겁니다. 이 기간에는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해부학적 용어를 공부할 건데요. 계속 8주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기본 이론은 무한 반복 하셔야 됩니다. 자, 8주 하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1월 달부터 벌써 오픈 날짜를 잡았습니다. 12월 한 달 쉴 거고요. 1월 달에 기출문제풀이 먼저 들어갈 겁니다. 저는 의학은 기출에서 문제가 잘 나오고요. 기출의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우선 풀어볼 거예요. 4주인데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정도 보강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간에는 다각적으로 하나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니까 다각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이해하는 기간. 여기까지 우리가 1월 달, 2월 초까지는 이해하는 기간입니다.
3월, 4월은 1차 보실 분들은 1차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1차 보셨던 우리 재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를 다시 또 반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4월 달에 1차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 요약 정리 할 겁니다. 이 요약 정리 4주 정도 하는데 이 4주에서 5주 정도 할 거예요. 여기 제가 4주라고 써놨는데 5주 할 수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부터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암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년이 오기 전까지는 이해하고 1차 보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해부터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의고사 5주 복고고 모의고사 동안에는 답안 작성하면서 이제 반복, 무한반복 암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7월 달에 혼자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일요일날 만나지 말고 우리 금요일날 만나요. 이 지난 금요일날 합격자 간담회 했잖아요. 아셨죠 여러분? 일요일날 만나지 말고 우리 10월 금요일날 만나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의학이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기 전에 목차 한번 볼까요? 교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잠깐 우리 상해 40% 질병 60%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의학이론 목차는 상해 부분이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외상학개론, 상지부 손상, 하지부 손상, 척추 및 기타 부위 손상, 신경계 손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우리 외상학개론, 상지부, 하지부까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11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여기서 4문제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4문제 이상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앞부분은 진도 천천히 나갈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이 부분만 완벽하게 하면 꽈락은 무조건 면한다.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요. 그래서 이 상해에서는요. 해부학적인 명칭 구조. 요거는 언제까지 공부한다고요? 언제까지 여러분 마스터 하셔야 된다고요? 이번 주까지 집에 가셔서 공부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정형외과하고 신경외과 영역에 대해서 증상, 진단, 치료, 합병증을 쭉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총 13장 인체계통이 13계통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겁니다. 여기서는요, 제가 중요한 거 찝어드리긴 하겠지만 어디서 뭐가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콕 찝어 콕콕콕 하는 이 모의고사 때도 콕콕콕 찝어드리고 싶지만 보니까 제가 네 문제는 다 찍지 못해요. 한두 문제 정도는 강조했던 것들에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찝지도 못하고 다른 강사도 못 찝는 걸 잘 쓰시려면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분명히 쓰실 수 있어요. 아무도 쓸 수 없는 문제는 지금까지 중에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문제는 안 나왔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흐름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공부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리학 뭐예요? 생리. 자연스러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이론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체의 구조와 기능 이게 왜 되는지를 알면 이게 이상하면 병리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인체계통이 이러니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 질병이 생기고 그러면 이게 생기면 그 원인, 증상, 치료는 쭉 연결해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리학과 병리 기전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의부터 치료까지 이어서 봅니다. 특히 이 질병 부분에 있어서는 이염인자라든지 분류가 잘 나옵니다. 이염인자와 분류가 잘 나오니까요. 그거 한번 따라서 볼 겁니다.